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김포 운양동에 있는 타운하우스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 하우스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기반 시설 당연히 갖춰져 있고요. 전용 면적이 약 51평, 실사용 면적이 다락까지 포함해서 74평, 그리고 전용 면적은 41평인 타입입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 앞에 이런 산책로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원이, 그러니까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고, 주변으로 또 다른 공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 자체는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운양동 자체가 조용합니다. 네, 이렇게 단독주택들, 타운하우스들로만 이루어진 동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동네가 쾌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7월에 개통 예정인 운양역까지는 도보 한 8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역시 도보 통학 가능한데, 고등학교만 도보 통학보다는 자가 차량 또는 이제 성인이니까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또 통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앞으로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 세대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뒤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저 끝까지 테라스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테라스를 공사하는 프레임, 밑작업이 되는 이 프레임 자체가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보다 그 위에 단계,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이런 밑작업을 대부분 하진 않으시고요. 목재로만 테라스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렇게 탄탄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가의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여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이제 이 거실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본격적으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목조주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외장은 세라믹 사이딩과 지붕 쪽은 징크를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주차장인데요. 주차는 라인은 하나로 그려져 있는데, 안쪽까지 밀착하면 두 대 정도는 주차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중정 같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당 저 끝에 요 라인부터 앞쪽으로, 아까 제가 저 뒤에서 보여드렸던 테라스가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고, 마당 쪽에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당은 이 거실 앞에서도 출입할 수 있지만 이쪽 중간쯤에서도 이렇게 출입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방화문, 당연히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삼성 제품의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현관은 세로 폭이 좀 긴 편인데요. 이 신발장이 한 12자 정도 되는 아주 넉넉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문은 이렇게 한옥 느낌이 약간 그런 감성? 네, 그런 감성의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된 중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중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면 이쪽 우측이 바로 주방입니다. 자, 주방부터 보고 갈게요. 자, 아일랜드 식탁 이 공간, 주방 공간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선은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 이 앞쪽으로 4인용 식탁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독주택, 뭐 타운하우스 이런 데 가보시면 거실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잘 설치하지 않는데, 이 현장은 시스템 에어컨을 거실 쪽, 주방 쪽에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주방에서 거실과의 이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앞뒤로 바로 붙어 있는데 상당히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온도 조절기 시공돼 있죠. 그러니까 주방, 거실, 각방 모두 온도 조절기 개별 시공이 돼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합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 사이즈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하나만 표시를 해드리고요. 양문형 두 대 설치 가능한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사각형의 싱크볼, 예, 깊은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하나, 그 다음에 메인 환기창 저렇게 크게 만들어놔서 환기에 유리하고 개방감도 느껴지는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인 쿡탑 3구 전기 레인지, 그 다음에 레인지 후드는 여기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옵션, 예, LG 광파 오븐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납 공간은 이쪽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D자로 해서 이쪽 위에 상부장, 그 다음에 저쪽 상부장, 그리고 냉장고 자리 위로도 해서 넉넉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 메인 창 뒤로 보면 여기가 이제 주 도로인데, 이 도로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고요, 차만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마침 사람이 지나가네요. 근데 산책로는 보통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산책로를 보통은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침 딱 지나가시네요. 네, 여기에 블라인드 같은 거 하나 딱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주방 관리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런 다용도실 하나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세탁실은 아닙니다. 세탁실은 이쪽이 아니라 2층에 있고요. 여긴 보시면 저렇게 샤워기만 하나 달려 있는데 청소용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꼭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창고용으로 활용 가능한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쭉 골목 따라, 네, 길 따라 가다 보면 아까 바깥에서 설명드렸던 이 창 앞으로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계단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사이즈부터 자막으로 표시를 해 드릴게요. 자, 이쪽이 무조건 아트홀이겠죠. 네. 그리고 이쪽이 쇼파 자리입니다. 네, 쇼파 자리 위로도 채광창 만들어 놔서 해가 지금 잘 들어오는 게 보이실 텐데, 저쪽이 서쪽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인데요,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고, 자, 거실 위로도 시스템 에어컨, 예, 잘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남서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남서향의 창호는 지겐 창호, 지겐 시스템 창호를 여기는 모두 설치를 해놨습니다.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열은 당연히 1등급이겠죠. 그리고 이 거실 앞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산책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조금 당연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커튼이나 로버 셔터 정도는 설치를 꼭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 거실 뒤로 보면 이렇게 세면대, 예,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고요. 안에는 양변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할 수는 없는, 말 그대로 화장실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청소는 대신 하기 쉽게끔 워터건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역시 잘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간단한 수납 정도 할 수 있게끔 선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실 살펴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은 이 거실과 주방에 특화된 공간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계단 폭 사이즈로 표시를 해드리고요. 계단은 일자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자 형태가 이 내부 공간을 많이 해치지 않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는 일자 형태의 계단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층 올라오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저쪽이 안방, 2층 메인 욕실, 작은 방, 중간 방입니다. 네, 중간 방부터 살펴볼게요. 자, 중간방 사이즈 표시부터 해드리고요. 저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 벽 쪽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예, 열 교환, 열 회수 환기 장치, 이렇게 뭐 이름이 조금 다 다양한데, 예, 제각기 다양한데, 이 장치는 결국에는
요새 미세먼지 먼지가 많은 이런 날, 이런 지금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장치 하나로 각 방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치 하나로 문 열어놓을 필요 없이 환기를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습도 조절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곰팡이를 억제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열 교환 환기장치, 열 회수 환기장치, 이게 각 방에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방 뒤로 보면 작은 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작은 드레스룸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기는 한데요. 중간방이나 작은 방은 북박이장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좀 죽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좀 작긴 하지만 D자로 시스템 행거를 설치하면 저 위쪽까지 꽤 많은 수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은 방대로 온전히 살리고 또 수납은 수납대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2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칸막이 샤워 부스가 설치된 2층 메인 욕실입니다. 욕조는 안방 욕실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위에 이렇게 수납장까지 해서 공간 제법 넉넉한 2층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역시 저기 위에 시스템 에어컨, 열 회수 장치, 환기 장치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장치의 이름이 입에 착착 안 붙어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 환기 장치 때문에 막 혀가 막 꼬이네요. 네, 이런 그 드레스룸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 있다는 거. 자, 안방 보기 전에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네, 2층의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여기는 세탁실 겸 보조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러니까 1층이 세탁실이 아니라 2층을 세탁실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환기창도 크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조주방에는 1구 전기레인지 개수대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요리는 2층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요. 자, 이쪽이 안방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좌측으로 이렇게 화장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의자만 갖다 놓고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사이즈부터 자막으로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장치 역시 이쪽에도 잘 만들어져 있죠. 각 방에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로 보면 북박이장이 한 7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북박이장 포함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드레스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드레스룸이 하나 또 있어서 북박이장까지 하면 제법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자, 안방 욕실이 2층 메인 욕실보다 어떻게 보니까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는 공간인데 양변기, 세면대, 욕조 이런 순서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욕조가 1700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보통 뭐 1500 사이즈, 1600 사이즈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1700 사이즈의 욕조라서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수납장이고요. 그리고 이 환기창도 굉장히 큰데 나무가 보여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욕실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네. 2층은 방금 보셨던 안방을 포함해서 침실이 총 3개, 그 다음에 욕실은 2개, 이쪽에 다용도실까지 해서 침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은 다락입니다. 자, 다락은 이렇게 계단 끝에 올라서면 이런 테라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뭐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쪽에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관리하시면 좋을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또 막힘이 없어서 이쪽에 나와서 날 좋을 때 한 번씩 바람 쐬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테라스 하나 보셨고요. 자, 양옆으로 다락방 1, 2번, 그 다음에 메인 다락 공간 3번까지 해서 이렇게 위에도 침실로 활용하거나 놀이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법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딱 보셔도 삼각형이죠. 네, 이쪽은 이렇게 많이 꺾여 있어서 여기를 침실로 활용하기보다는 놀이방이나 수납공간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그런 다락방 1번입니다. 제가 175인데요 여기 지금 딱 서 있어요. 여기 요 등 라인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제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크다면 최대한 이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밀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침실로 쓰기는 조금 어렵다. 놀이방이나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쪽이 다락방 2번인데 여기 역시 뭐 이쪽으로 좀 꺾여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저 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옆에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침대를 저쪽으로 밀착을 시켜 놓으면 싱글 침대 이상 놓고도 충분히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층고가 여기도 아주 높지는 않아서 조금 성인이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쪽이 메인 다락입니다. 메인 다락. 네, 이렇게 보시면 정면부터 해서 이 옆으로 사이드로 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침실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족 간의 공간, 뭐 아이들 공간 이런 걸로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 역시 저렇게 벽걸이,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지만 벽걸이형 에어컨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환기창 역시 이쪽에 네, 위에도 만들어져 있고 정면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이 테라스로 나가는 문입니다. 자, 테라스로 나가는 문 열고 보면 테라스는 아주 넓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반층 올라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공간이라서 아주 넉넉한 크기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이렇게 벽으로 다 막혀 있어서 사생활 보호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은 작지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테라스다. 그래서 또 활용하시기 나름이겠죠. 또 이렇게 보면 뭐 이쪽에서도 보이는 게 크게 막힘도 없지만 저쪽이 한강 방향이고요. 이쪽은 제가 영상 처음 시작했던 그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는 것도 크게 막힘이 없기 때문에 또 친환경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입지 조건의 타운하우스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 할게요. 분양가는 7억 9,900만 원입니다. 요 분양가랑 기타 상세 정보 제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또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